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인해 모든 참사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이미 최바닥으로 떨어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제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전남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권을 뺏기 위한 사기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오로지 김정은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은 뒤로 한 채 중국이냐 북한이냐 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손을 들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 폭탄을 받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막갑한 식으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막갑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전남 박근혜 대통령 15년 품 먹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업무를 해 사기 탄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전남 박근혜 대통령이 저 막갑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사기 탄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희망과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내 후손들, 내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투쟁해 전남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문재인 탄핵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분명히 바로 세우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전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께 소란 피운 점 죄송합니다.